히쁨이가 해보는 브로데더. 여기서 좋아하는 무기를 아무거나 골라봐. 나? 난 어릴 때 마법사가 꿈이었어. 좋아. 지팡이로 할래. 짠. 자, 그걸로 해봐. 지팡이. 난이도 0. 0. 자, 해봐. 어? 뭘? 아, 애들을 가리킬 필요 없어. 그냥 움직이면 돼. 너무 많이 나와. 움직이기만 하면 돼, 자기야. 마우스 가만히 있고. 마우스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오, 됐다. 됐어. 이제 자기가 이게 돈을 번 거야, 애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걸 사. 하나만 사. 하나만? 토치. 근데 너무 싼데? 괜찮아, 나중에 비싼 거 나오니까. 돈 모아야 돼. 이걸로 하나 더 사도 될것 같아. 람바잭 셔츠. 나무는 한 번의 타격에 죽는다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저거 지팡이로 한 두세 대 때려야 죽나 보지? 근데 공격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냥 공격 속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커피로? 아니야, 나 혼수 안 될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잠깐만, 게임 소리가 좀 작은 거. 그러면 테이저로 해야겠다. 맞네. 아까 적들이 너무 빨랐어. 테이저. 무기 최대 6개까지 들 수 있어. 지금 3개 샀어. 오케이. 고. 그렇죠. 초록색 가능하면 먹어. 가능하면 먹어. 잘 먹는다 우리 자기. 잘한다. 싹고수다. 미쳤다. 야 다한다. 다해. 미쳤다 우리 자기. 왜 잘하는데. 레벨업 했어. 이제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찍으면 돼. 그럼 나 속도를 좀 높여야겠다. 좋아. 속도가 좀 느려. 역시 K민족. 하나 더. 오, 가슴! 난 가슴이 커지고 싶어! 점점점. 오케이, F컵 가자. 아, 이거 이제 올리는 거야? 아니, 하나 더 사는 거야. 아, 나무는 나를 보호해줘? 같은 걸 여러 개 사서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어. 오, 일단 테이저 샀으니까 얘를 업로드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어. 아니면 하나를 더 들고 싶다고? 하나를 더? 나무는 뭐 하는 애야? 걔네를 때리면은 나무 가끔씩 나오는데 걔네를 부수면은 회복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랜덤이네. 어. 그 일단은 테이저로 좀 해야겠다. 어? 왜 두 개로 되는 거야? 합쳐 어떻게 해? 누르면 결합돼. 결합? 그럼 이제 한 등급 올랐어.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가 조금 더 늘었고. 오케이. 자, 이동. 고. 이걸로 해도 돼? 모르겠네. 해봐. 되네. 이야. 초록색 가능하면 먹어. 어, 우리 저기 잘한다. 됐어. 어우. 오케이. 왜 잘 못했어? 아니, 초록색이 많이 남아서. 저게 많이 남을수록 안 좋아. 젠장. 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수학. 수학이 뭔지 궁금하면 여기에 마우스를 대보면 돼. 아, 좀 요약하지. 이게 뭔 소리야? 웨이브가 끝날 때 11만큼의 재료와 XP를 얻습니다. 웨이브 20까지 활성화될 때마다 5% 마가진. 아, 뭔 소리야? 뭐가 증가한다는 건 뭐?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 오케이. 안 올리는 게 나. 그래도 선택하는 거야? 아. 일단 데미지 구입을 또 못 하는 거 아니야? 구입 지금 할 수 있어. 103원 있어. 폭발 데미지 하나 해야겠다. 그리고 얘도 하나 해서 결합을 하는 거지. 클릭.
패스. 패스. 어, 빨리 안 죽네 이 새끼. 이거 또. 이제 막 원거리 공격한다. 조심해 자기야. 와, 회복도 했어. 완벽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 졸라 맞나? 아, 이따가 다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리를 좀 더 공격 속도. 생명 훔심은 때릴 때마다 자기 HP가 차. 오. 근데 엄청 조금 차. 그러면 공격 속도. 반사 신경이 뭐야? 점프. 선택. 하나 더? 하나 더. 회피는 뭐지? 가끔씩 부딪혔을 때 회피 뜨면서 데미지가 무효화될 때가 있어. 오, 민첩한 하루 되세요네. 이걸로 해야겠다. 아, 별로? 삼두근 데미지 좋아. 자기야, 지팡이가 또 나왔어. 어, 그러면 이걸 또 해야겠다. 아이템 가격이 이제 할인될 수도 있어. 어, 왜 안 뜨지 결합이? 아, 그 두 개를 합치면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 두 개를 합치면 보라색이 되는데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자, 얘는 왜 비싸지? 번개 칼, 번개 발사체 생성, 금거리. 높네. 얘를 던지는 거야? 데미지가 이렇게, 17이네. 이렇게 팔로 뻗어서 이렇게 때려.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럼 우리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돈이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어, 이거 다 사야. 이건 뭐지? 아이템 가격이 5% 싸진다고 써 있잖아. 고메. 오! 개공수가 됐다. 좀 가까이 붙으면 칼로 찌르고 막 그럴 거야. 돈 많이 못 먹었어. 괜찮아 잘했어. 그래. 자기 되게 집중한다. 얘는 왜 검은색이고 얘는 왜 파란색이야? 얘는 한 단계 낮은 거고 얘는 한 단계 높은 것들. 어... 능력치 상승폭이 좀 더 좋아. 누나는 뭐 하는 애지? 범위 공격 범위. 범위? 오. 범위가 좀 더 늘어나. 그럼 선택. 여섯 개밖에 못 뜨는데? 그럼 무기를 팔아야 돼 이제. 재활용 눌러서 슬롯을 비우고 다른 걸 살 수 있어. 아, 그럼 아까 세 개 사지 말걸. 하나 팔고 테이저 사서 두 조합할 수도 있겠네. 그러라고. 재활용? 응. 과감하게 질러! 사! 조합해! 결합하고 그럼 얘도 같이 교합을 시켜야겠다. 교미를 시켜야겠다. 미친년아. 교미가 뭐야? 어? 왜 둘이 안 합쳐져? 당연히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니까. 아씨! 아! 그럼 나중에 검은색 창이 하나 또 나오면 그거 합쳐서 합칠 수 있지. 오케이. 렛츠고! HP 좀 달았다. 아~ 나무에도 부딪히면 안 돼. 아, 그래? 응. 아, 나 아까 막 부딪혔는데. 아.
안아줘요. 공격 속도. 헉. 왜? 보라색 되게 좋은 거 나왔어. 어, 그래? 근데 잘 생각해봐. 좋은 건 좋아. 어, 석궁 좋아 보이는데? 피슝 피슝 날리는 거 아니야? 어, 얘는 왜 81원이야? 졸라 좋은 거라서. 진짜? 667 잘 봐. 오, 이렇게 끼는 거구나, 아이템. 이 수학은 뭐지? 수학? 막 저희가 읽었던 거, 이해 못한 거. 어, 이해 안 되지만 사보는 걸로. 지팡이. 까비. 석궁. 좋아 보이는데? 석궁 피지피지 아니야? 얘 팔까? 마음대로. 얘는 범위가 390, 얘는 365. 데미지 16. 저쪽 데미지는 12. 치명타가 1.5. 아, 2고. 범위는 380? 저쪽이 좀 더 넓긴 하네, 범위가. 원거리! 얘는 근거리가 있으니까 원거리 하나 사야겠다. 근거리는 있으니까. 오케이, 가자고! 오, 개멋있는데? 오, 오, 간지! 선글라스 뭐야. 진짜. 개쎄 보여. 아, 역시 석궁사길 잘했어요. 밑에부터 정리하자. 오케이, 나이스. 가자. 아, 비켜, 비켜! 아, 비켜, 비켜! 아! 자기도 쓰레기 봉투 같은 생긴 거 먹으면 HP 타. 쓰레기 봉투 같은 맛있다. 어, 맛있다니 손도 봐요. 아, 너무 많다. 아씨, 빨간불 개소네 진짜 저것들. 아, 진짜 미친. 잘했어. 아, 힘드노. 뇌 업그레이드는 뭐지? 원소 데미지는 뭐야? 원소 데미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쓴 그냥 물리 데미지 이외의 다른 데미지들 있잖아. 전기, 불 이런 거. 이 행운은 10인데? 뭐야 이건? 행운은 정말 행운이에요. 치명타. 높은 등급의 아이템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 이것들은 다 기본이잖아. 어. 이게 지금 더 좋은 거잖아. 아~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와. 오케이. 좋은 거 선택. 어, 날개! 개 비싸네. 원소 데미지. 속도 개 높은데? 뭐 하나 팔자. 아, 그거 무기 아니야. 아, 이거 뭔데? 여기 아이템이라고 써있잖아. 아이템은 아~ 여기 장착 아이템. 패시브. 바로 구매해주고. 어, 메달? 잠깐만. 데미지 12, 데미지 34. 3사 20? 어떻게 3사가 20이야, 병신아! 내 아내가 이렇게 뚫빡일 리 없어! 메달도 아이템이에요. 아, 그니까 고민 중. 데미지가. 아, 번개 버릴까? 범위가 낮잖아,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 예, 빠이. 범위가 높은 거 연... 나 아까 뭐 팔았지? 그 번개 단검. 아아, 아. 그러면 여기 치매 와. 원거리 하나 해야겠다. 정신 좀 차려. 생명 훔침 3%. 오케이. 그럼 얘를 못 사지 않을까? 와, 얘가 충분히 살 수 있네. 95 더하기 38. 어, 5 32. 아, 132야? 133. 됐어. 계란. 어, 깜짝아. 어, 얘 왜 이렇게 빨라? 이제 긴장해야 돼. 아, 김장철도 아닌데 내가 왜 김장을 해야 되노? 김장. 아, 빨간불도 피해야 되고, 아, 이 등치들도 피해야 되고, 아, 좋았네. 아. 우리 좀 확실히. 재밌었네. 좀 버겁다. 아!
어, 자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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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너무 힘들다. 다시 한번 해 볼래? 어떤 거 같아? 재밌는데? 재밌어? 근데 너무 빡친데? 자기가 내가 못해서 그래? 좀 잘못 짰어. 못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좀 훨씬 약하게 되긴 했어. 아니 근데 나 생각하고 산 건데. 미안. 오케이. 다시 해봐. 재시도하는 거야? 새로운 달리기. 이건 이제 이길 수 없어? 응. 오케이. 얘가 기본이야? 응. 걔가 제일 만만하게 돼. 그래? 걔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기가 뭔가 하나를 정했어. 어.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 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칼로 정했어. 얘가 근거리 있잖아. 그럼 전부 다 근거리로 가.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잡탕이 되니까. 맞잖아. 이건 원소잖아. 원소라고 써있잖아. 자기가 원소 쪽으로 계속 갔으면 엄청 세졌을 거야. 이 불 데미지가. 왜 원소도 들고 지팡이도 들고 칼도 들고 샷건 들면 더 세지 않아? 그럼 아까처럼 그 꼴로 안다니까? 아하! 해봐 이제. 그러면 나는 원거리가 좋으니까 샷건으로 할까? 3,4,20.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거는 SMG. SMG? 오케이. 추천대로 한다. Let's go. 0%. 우와! 아, 이때까지만 해도 재밌었어. 헤헤, 재밌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쎄, 애들이. 간다. 내가 샷건이니까. 자기 샷건 아니야, 침. 아아 SM5니까. SM5가 뭐야? SM5 아니야? 아까, SMG. 아 SMG. SM5는 차 이름이고.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SM5로 다 밀어버리자.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엔지니어링이 뭘까? 아, 기계 다루는 그건가 보다. 아까 SMG면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지 않나? 건축물의 파워를 증가시킵니다. 하는 것 중에 막 포탑 설치 이런 게 있거든. 네, 지금은 필요 없어. 손은 뭐 하는 거지? 수화. 아까 그거 파란색 알죠? 자기가 아까 이해 못한 거. 근데 수학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안 쓰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처럼 점점 불어. 수학이 높으면. 기본 수학이 좀 있어. 자기가 9야. 최대 HP로. 뭐 최대 HP 올려도 되고 수학 올려도 되고. 일단 수학으로 올려야겠다. SMG로. SMG 렛츠고! 오케이. 그 두 개만 가기엔 좀. 아니 아니 바로 합치지 마. 지금 무기를 6개를 더 맞추는 게 중요해. 오케이. 그럼 샷건. 샷건은 좀 생각해보고. 외계벌레? 얘네 무기 아니다. 어, 아이템인 거 알아. 얘는 근데 원소잖아. 어. 아까 지팡이 했으면 원소 데미지 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필요 없잖아. 맞아! 우리 제일 천재야. 똑똑해. 벌써 게임을 다 이해했구나. 그러면 이걸로 해야지. 얘가 비싼 거니까 좋은 거잖아. 신새끼가. 그러면 강아지로. 걔가 어쩌다가 또 강아지가 됐어. 강아지처럼 생겼네. 오! 쌍따봉 카이린이 됐던. 어때요? 꽤 강력하지 않나요? 오, 강력 후! 원거리 데미지. 눈은 뭐지?
범위라니까. 내가 쏘는 범위? 더 어 더 멀리 쏠 수 있어. 그러면 얘로 해야겠다. 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왜? 왜일까? 애들이 알아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러네. 그러면 원거리 데미지? 아니야, 치명 타율. 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설명 한번 읽어봐. 얘, 나 원거리 데미지가 없네? 0인데? 그러니까 추가 데미지야. 추가 데미지. 그래서 기본 자기 원거리 무기에서 어. 데미지를 1을 더 늘려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은 거지. 자기는 따발총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데미지를 뻥튀기 시키는 게 아니라 짜잘짜잘한 데미지가 1이라도 오르면은 그 1111 더 추가 타가 이렇게 그치, 계속 그치.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거리 데미지. 그럼 두 개 고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얘 왜 파란색이야? 뷰티 도시씨 감사합니다. 알았어. 이제 나 더 이상 말 안 하고 보고 있어. 두 개 고르면 뭐 하는 건데? 야, 아까 말했잖아. 엔지니어링 건축물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원거리 데미지로 지금은 손을 좀 더 높여야겠다. 왜 날 슬쩍 봐? 손을 높이면 알아서 해. 더 좋은 거 아닐까? 어? 총 생겼다. 하나 더 해도 돼? 최대 HP 데미지 5플러스 적은 5플러스로 적이 더 생긴다는 거야? 응, 적이 좀 더 생긴다. 그래? 얘는 행운인데 원소 데미지는 마이너스 1이야. 난 근데 원소가 필요 없잖아. 그래도 리볼버로. 돈 관리 저거 잘 생각하면서 사. 지금 3개 중에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리볼버랑 꼬리. 나는 개인적으로 적이 많아지는 거 좋잖아. 그럼 그래? 더 애들이 아이템을 많이 떨구잖아. 그렇구나. 나도 그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 자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린 지금 존나 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점잖은 외계인과 리볼버 오리. 자꾸 나 힐끗힐끗 쳐다보지 말고 아, 해. 자기 아, 하고 싶은 대로. 아 훈수 좀 해봐. 아 진짜. 오케이, 남자는 리볼버. 자기가 움직일 때만 총 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거 오도방정이야. 자기 나무는 꼭 부숴. 어, 됐다. 그 나무를 부수다가 상자가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런 게 아이템이야. 오케이. 반사신경. 공격 속도를 좀 더 높여주는데? 공격 속도. 근거리 획득 범위. 오 이거 좋다. 25%? 에이 그러면 투자 안 하지. 일단 혀 하고. 근데 우리는 연사력이 되게 좋잖아. 어 그럼 확률 25%도 꽤 높은 거 아닐까? 그래? 얘 한계는 누구야? 그러게 그건 모르겠다. 아이템 한계 뭐지? 그것도 아이템이야. 아 그래? 오케이 렛츠 고. 오 렛츠 고 렛츠 고.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씨. 아 야 총소리 신난다. 야, 이 쓰레기 봉투는 지금 HP 콜트라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행운. 손. 심장. 뒤로. 등. 해피. 수.
확. 설마 등을 뒤로라고 해석해 놓은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미친 거 아니? 난 이번에 회피에 선택하겠어. 6%잖아. 남자는 골! 엔지니어링이 계속 뜨네. 엔지니어링 한번 해볼까? 마음에 안 들면 저 초기화 한번 해서 다시 돌릴 수도 있어. 아니야, 엔지니어링 생명 훔침 2%인데. 엔지니어링 한번 해봐야겠다. 총! 오! 오! 오?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비싸서 좋은 거 아니야? 치명타율 4%, 원소 데미지 2%. 나 근데 원소는 필요 없는데. 그럼 됐어. 원거리 SMG. 어? 얘네 이제 교미시키면 되잖아. 됐어. 교미 참 좋아해. 그 이제 돈 낭비하지 말고. 아 근데 속도 좋은데?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초기화 한 눌러서 다른 것도 살 수 있어? 어. 그래 한번 사봐야겠다. 오. 어. 괜찮게 나왔네. 어 리볼버 사서 교미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리볼버 해서 교미를 시키고. 근데 같은 색깔 맞는 거지? 맞아. 그치? 같은 총이야. 그치? 그러면 결합을 한번 시키고 SMG 또 사서 교미시키면 되지 않을까? 오!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나? 뭐 한층 세진 것 같은데? 해졌다 게임이. 아 속도 좋다. 속도 슈레더 원거리 좋다. 어 원거리 데미지. 근데 나 아까 속도를 샀는데 빠지면 좀 아쉬운데. 원거리 데미지가 1 올라가잖아. 근데 원소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사? 저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야? 가위. 가위는 뭐야? 치명타 범위 근거리인데? 근거리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생명 훔침이 40%야 자기야. 그렇구나. 그럼 필요 없어? 다 근거리인데? 이동한다.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어 게임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훈수 막 팍팍 해주길 바래? 어. 그럼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잖아. 어 그런가? 날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자기가 이런 거 다 알아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골라 딱딱딱 해가지고 클리어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오케이. 아 근데 생명 훔침이 40%여가지고 이거 좋은 거잖아. 훔침이 자기가 데미지가 5야. 생명 훔침이 40이면은 피 2밖에 안 나. 와 지금 템이 되게 잘 나왔다.
오. 잘 잡네. 일단 난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어. 왜 자꾸 속도에 집착해? 어, 난 빨리빨리 다녔으면 좋겠는데. 지현도 개빠르지 않나? 그래? 그러면 공격 속도? 포기와 돌릴 생각은 없는 거야? 더 높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잖아. 낮은 등급 나오면 어떡해? 지금 이거보다 더 낮은 등급이 나오진 않지. 어? 그래? 그럼 한번 눌러볼까? 한번 공격 속도 하고 싶어서 공격 속도 하고. 공격 속도 할래? 응. 공격 속도? 엔지니어링 1. 이거 하나 사야겠다. 엔지니어링은 뭐지? 아, 건축물? 아, 내가 초기화 눌렀는데 옆에서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습관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가 산 거 있잖아. 산 거? 뭔데? 보란마니? 얘 교미시킬 수 있어? 중첩이 돼. 교미까지는 아니고. 아. 오! 엔지니어링 필요해? 필요 없어 보이네.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아까 엔지니어링 3짜리 찍은 거야. 아, 그래? 어. 개 쓸모없는 건데 그걸 왜 찍냐고. 아, 그래? 파란색이면 다 좋은 게 아니야.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 조합을 맞춰야 되니까. 그거 왜 비싸게 쳐팔았는데? 게임이 문제지. 어? 싸게 팔면 내가 안 찾아. 난 비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너 짬뽕집 갔는데 어? 15,000원짜리 짬뽕 먹을 거야? 2,000원짜리 짬뽕 먹을 거야? 당연히 15,000원짜리 짬뽕 먹지. 그게 더 맛있어 보이니까. 어플인 이동. 아이템 주 샀다. 돈으로 바꿀지 가져갈지. 데미지 7%가 넘 올려가는데. 이 정도면 해자. 아니. 이제 자기 돈이 좀 있잖아. 아.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것들만 나왔잖아. 아. 한번 돌리는 게 좋지. 그렇군. 여전히 안 좋은 것만 나오네. 그러게 행운 좀 올리지 그랬었어요. 그럴 거 같아. 행운이 빵이시네요. 뭐 알아서 하세요. 어? 행운 코. 오케이. 우와, 이거 뭐야? 자기가 속도를 열심히 올렸던 이유는 저걸 사기 위함이요. 그니까 나 속도 지금 몇이냐? 오. 8인데 해도 5잖아. 얘네 속도를 좀 줄여. 4. 15초마다 과일 하나를 만들어내는 정원을 생산한다고? 과일을 만들면 뭐 하는 거야? 그거 아까 자기가 먹었던 쓰레기 봉투가 과일이야. 아, 그 생명? 아. 이거 생명 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자기가 잘 안 맞잖아. 되게 잘하잖아. 뭘 잘해? 그렇게 돈을 87원이나 날리면서 과일을 만든다고? 네? 그럴 필요가 있어? 오케이. 아까 마이너스 2 HP 날린 거 이걸로 채울 수 있어?
근데 1HP로 다음 웨이브 시작한다는 게 뭔 소리지? 이걸 자기가 사잖아? 어. 그럼 자기 다음 손에는 HP가 1이야. 아, 그래? 왜? 나도 몰라. 왜? 개쓰레기 아이템이라 이거 좀. 총이 한번 해볼까? 오! 이거 뭐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잠깐! 어? 할인! 할인 쿠폰 있잖아. 저거 먼저 사. 이거? 어, 좀 싸져. 아! 이거 사. SMNG 3. 오, 딱 봐도 좋은 건데. 얘네 교미. 안 하는 게 좋을 걸. 오케이. 무기 더 많아지면 해. 적이 더 많아지면 좀 힘들지 않아? 그것도 고. 이것도 고? 어, 우리 지금 쌉가는. 오케이. 얘는 비... 얘는 안 돼. 말 잘 듣네. 덩치 큰 애들도 나오고 힘이 드노. 근데 바로 사라지지. 내 참고로 아까 이 웨이브에서 죽었다. 아 진짜? 초반 때렸는데 내가 왜 죽었지? 잘한다! 힘이 드노. 대포? 대포? 이렇게 비싸게 주는 거면 좋은 거 같은데? 오. 좋긴 한데 이제 자기도 죽을 준비 해야 돼. 왜? 아 터지는 게 있어? 방어 마이너스 3 됐잖아. 봐봐. 아, 설명을 읽어봐. 행운을 좀 높일까? 그렇죠. 얘가 15잖아 지금. 어? 올리든 좋지. 어? 눈이 45네? 눈이 뭐라 그랬지? 범위. 사정거리. 사정거리. 좋다. 아 방어구가 또 1까졌네. 초기 한번 해볼까? 응? 어? 우와! 오! 어? 이 내가 좀 도와줄게. 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거 깨겠는데? 나 자기의 이렇게 진지한 모습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봐. 웨이브 시작 시 재료에 플러스 20%. 웨이브 20에서 멈추니 뭔 소리야? 돈이 20%씩 늘어난다고. 오. 플러스 20 확률로 떨어지는 즉시 재료를 끌어들임.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럼 좋은 거 같아. 가자. 와 진짜 든든해 보인다 얘. 와 졸라 멋있어. 와.
누구도 자기를 멈출 수 없어. 수학 40? 와. 우와. 내가 이때까지 데미지를 올렸던 건 지금을 위함이다. 방어구가 안 나오네. 야, 치명타격을 저번 먹어야지. 진짜. 아, 범위. 범위 개 넓은데? 뭐 더 늘어나도 좋긴 한데 이제 자기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 그러면. 응. 행운을 더 올려도 되고 더 좋은 거 살려면. 이제 행운이 좀 올랐으니까 이제 막 보라색 이런 거 많이 뜨잖아. 어, 그러네. 해피를 올려볼까? 안 돼! 표정이 에렌이 히스토리아 손 맞닿았을 때 눈이었어. 미래를 본 에렌의 얼굴이었어. 딸꾹질 아직도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범위? 맞나? 범위 레츠고. 오, 야, 저거 되게 좋은 템인데? 이거? 꿈에. 저런 게 있었네. 나 처음 본다. SMG 나왔잖아. 응. 빨리 어떻게 잘 조합해봐. 빨간색이 있어. 보라색끼리 합치면 결합을 시켜? 응. 최종. 오, 최종. 어, 얘 이제 구매. 응. 오케이. 오씨. 너의 이름은 1부터 닥터 존나 세야! 안 맞았는데 뭐에 나으셔서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뭐 환상통이에요? 아, 이게 좀 빠듯하긴 하다. 어. 애들 많이 나오네. 안 나오겠다. 여러분, 저 상자 먹어야 돼. 상자! 어? 상자가 자동으로 먹어지네? 안 먹어도 되는구나.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템 볼 줄 아는구나, 우리 자기. 행운을 할지 공격 속도를 할지. 공격 속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아까 보니까 슬슬 좀 빠듯했는데. 뭐 원래도 아니 원래 원하는 대로 해. 일단 지금은 공격 속도로 하고. 어? 아까 의료총 있었는데. 아, 의료총이 지금 파란색이어서 좀 고민 좀 해봐. 총 하나를 포기해야 돼. 아니면 초기화해서 더 높은 등급이 나오길 바라든가. 얘랑 교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교민 아니고 중첩이 된다고. 이거 자기가 나한테 맨날 소리 지를 때 나오는 입 모양 아니야? 야마! 자기 지금 돈 좀 써야 돼. 돈 너무 많아. 자기야, 이런 방법도 있어. 뭔데? 잠금을 하면은 초기화해도 이거 유지돼. 아, 이렇게. 오. 알아서 해봐. 얘를 하나 사야겠다. 원소 데미지 깎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지. 그러니까
돈을 좀 써야 된다고. 그리고 범위가 지금 존나 넓으니까 좀 줄여도 되겠지. 얘 또 사? 맘대로. 지명 타율이 지금 좀 더 올려도 되겠다. 지명 타율은 높을수록 좋아. 그거 잠그든가 아니면 뭐 다시 해볼까? 어! 어? 어! 파란색 아니야? 어! 지금 바로 사면 돼. 어! 파란색. 얘 필요 없지? 필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잠금해놔? 그건 마음대로. 그럼 대신에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아이템은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의료용처럼 했으니까 그냥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 합성해서 얻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다. 그니까 한 번 더 돌려볼까?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돼지 저금통 효과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점점 확확 보니까 이거 좋아 보이는데. 범이랑 생명 훔침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체력이 깎일 걸? 아, 자기가 때릴수록. 그럼 그냥 넘어갈게. 뭐 저런 거. 어, 야, 공격 속도 빨라지니까 개무서운데? 쟤 되게 단단한 애거든? 왜 눕네? 내가 열심히 키워놨더니, 어? 자기가 쓰레기 봉투 먹어야지. 좀 먹지마. 먹었네. 잘했어. 됐다. 나이스. 후. 자기 이제 데미지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다. 저거 팔고 샷건 사자. 누구? 얘 팔고? 걔를 왜 팔아? 요걸 팔아. SMG? 아니 생각을 해봐. 검은색 이러고 있다. 검은 등급이요? 검은색 팔라고? 응. 왜 이걸 안 팔려고 하는 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팔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그냥 가. 아니면 돌리든가. 돌려볼까? 얘네 이제 다 찼잖아. 아니야, 더 살 수 있어. 더 살 수 있어? 계속 누적돼. 이거는 깎이는데 안 되겠지? 어? 아니야 그거 사. 그치? 우리 자기 예리한걸? 나보다 이제 아이템을 더 잘 볼 줄 알잖아. 살 게 없다. 그럼 더 또 돌려. 돌릴수록 더 비싸진다. 어, 유의해.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저거 사도 되고. 한번 사봐야겠다. 왜? 아, 뭐야? 어? 원거리 데미지? 근데 나 공격 속도 개 올렸는데
지금 너무 잘 커서 안 돼. 내가 훈수 더 해야 돼. 오늘 이거 깨야 된다. 자기 이제 슬슬 HP 늘리고 방어 안 올리면은 보스 나오면 그냥 한 방이 나오거든. 보스가 있어. 그래서 그거 준비해야 돼. 나도 딜로만 엄청 가서다가 딱 보스 시작하자마자 죽어가지고 완전 걔 얼굴 터졌어. 하지만 잘하고 있죠? 안 맞죠? 뺨 때죠? 잘한다, 잘한다. 어? 좋다. 우와. 최고 등급. 이거? 응. 근데 데... 그래. 내가 회피가 몇이지? 11. 최대 HP. 회피는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어.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방어도 쪽으로 좀 가야 돼. 방어가 어딨니? 자기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파져서. 그니까. 방어가 올려야 되는데 방어가 안 나오는데. 그럼 계속 돌리면 되지. 그래?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어? 나 혀 있었는데? 획득 범위 하나 더 해도 돼. 어. 한 번 더! 돌려? 어? 의료 총! 이거 구매. 그러면 얘랑 합쳐지는 거 아니야? 맞아. 오! 좋아, 좋아. 얘는 다른 애 아니야? 샷건은 그냥 팔고 저걸 사자, 그럼. 그래. 됐어. 야, 씨. 미쳤네. 일단 돈을 너무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치. 가자. 원래 이렇게. 내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아. 무기 모으는 게 원래 되게 힘들어. 아, 존나 없어. 그럼 당연히 이제부터 이름이 닥터 존나 아파야. 닥터 존 나파 박치라고 알았어. 아! 자기 돌아와. 아, 게 힘든데. 범위? 범위 줄여도 돼. 이건 뭐야? 데미지가 줄어들고 이제 한 명을 관통해서 쏠 수 있어. 근데 난 이거 추천. 추천? 응. 아. 이거 한번 돌려야겠다. 방어도 나와야 돼 이제. 어, 방어. 펠. 이제 재생? 어.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최고 등급 나왔으니까 그냥 질러. 왕관. 두둥. 오, 좋다. 그니까. 오. 방어구 플러스 1이다. 웨이브가 어? 끝날 때까지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마이너스 2% 데미지인 거야? 새끼가. 잠금해놓고 돌려볼까? 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열 때 맞으면 어차피 죽어. 그래? 응. 고. 돌. 어. 어? 웨이브마다 받는 한 번의 데미지 무효화. 저것도 괜찮다. 오케이. 한 번 더 돌려. 아, 방어가 안 나오네. 어, 이거 나오는데. 치명타.
솔직히 전 뭐 거의 안 터진다시피 하니까 그냥 가자. 치명 타율? 응. 간다. 응. 아 너무 빡세 이제 슬슬. 아 빡세. 자기 땅. 이제 안 맞는 걸 목표로 해. 맞을 때마다 데미지 줄어들. 그러니까 초록색은 먹었지. 그렇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피해야겠다. 아니? 먹으면서 피해. 뭐 피아노. 지금 다 가고 있잖아. 자신감을 가져니 존 나세. 너의 이름은 이제 두 개야. 닥터 존 나세. 와 존 나아파. 어 방금 무효화했어. 원거리 공격도 잘 피해야 돼. 적진으로 들어가. 적들 보지 말고 자기 캐릭터만 봐. 한 피하면. 아우. 아 개까이네. 괜찮아 괜찮아. 방어를 좀 해야겠는데? 아니. 원거리 데미지? 아 근데 너무 등급이 낮다. 아, 그냥 돌려.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 최대 HP를 늘리든가. 행운을 늘리든가. 일단 지금 HP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쇼.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아이템 가격부터 할인하고 하자. 네. 고민. 뭐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원거리 데미지 1 정도야. 그지? 응. 돌려.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거 하나 사. 화염 방사기 꺼져. 저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 어. 간다. 오. 아 빡세. 너무 빡세. 난 자꾸 X 표시로 움직이지 마. 거기가 거기 나오는 곳이야. 아 알아. 근데 뭔가 움직이게 돼. 왜? 몰라. 후야? 빨간 것만 보면 막 정신 못 차리겠어? 자기가 다 잡고 있다. 그걸 생각해야지. 아니, 좀 완전 떼다 지금. 아! 집중. 아, 와, 살았다. 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잘 고민해봐. 어 빨간색을 못 보겠어 탄막을. 다른 애들 피하느라. 다른 몹들 보지 말고 탄을 봐. 탄을. 탄이 더 세? 탄은 부술 수가 없잖아. 몹은 알아서 애가 막 쏘면서 죽여주는데. 그치. 해피? HP? 조려? 해피는 이제 그냥 의미가 없고. HP? 돌리든가 저거 하든가. 돌려보자. 야 원거리 데미지. 저거 아씨 방어도 슬슬 찍어야 되는데. 원거리 데미지 고? 그럴까? 어 나왔다. 어 와, 야, 라인업 보세요. 미쳤네. 내가 못해서 죽으면 어떡해? 그럼 뭐, 게임 오버지. 자, 간다? 어. 화이팅!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씨. 가까이 가야 총을 쏘지.
근데 지금 얼굴에 되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아이템 많이 봤어. 뭐야? 여러분 데미지 잘 나오는 거 봐봐요. 무슨 따발통이 한 발에 데미지가 30이야. 연타력이 좋다던데. 한 대도 안 맞아서 불쌍하니까. 오, 나이스. 오, 아, 힘들다 힘들어, 그지? 응. 후루룩 먹을까? 접어있는데. 방어! 데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방어 빨리 찍어. 후루룩. 커피. 응. 이거 먹으면서 될 것 같은데. 어. 돌려. 최대 속도가 현재 값으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아, 이거 엄청 느려진. 개쓰레기네. 그냥 맞으면서 싸우라는 얘기죠. 하나 돌려. 보라색이라 의미 없어. 아... 돌려. 어, 힘의 삼각형 또 나왔다. 가자. 이거? 어. 안 맞으면 그만이야. 한 번 더 돌려. 돈 많다. 표창 재밌어 보이네. 다음에 해봐. 적 데미지 50% 증가인데 경험치 2배 획득인데 해보실? 아니 나 죽어. 그래 범위 좀 확 줄이고 데미지 늘려볼까? 범위 솔직히 지금 엄청 넓어. 엄청 넓은 편이긴 해. 아 딸꾹질. 아니 지금 범위가 좋아. 그래 고. 손님 용기를 가지세요. 아마 못 맞을라.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냥. 이제 빨간색 탄만 오면 피해 그냥. 빨간색이 굉장히 눈에 띌 거란 말이야. 조용히 보고 있어. 왜 또 안 달복다리야? 내가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 그때 초록색 다 먹어야 된다. 이제 움직여. 자기, 지금 자기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어. 가만히 있는데 애들 다 죽잖아. 돌려. 야! 돌려. 어? 슈레더 나왔어 자기야. 이거 합쳐. 미쳤어요! 획득 범위 하나 더. 뭐? 획득 범위 하나 이거? 더. 유리대포 갈래 말래? 아 방어구잖아. 아 싫어 싫어. 마이너스 방어구 싫어. 원래 힘들어서. 애들이 날 못 때리게 이제 딜로 찍어 누르는 거지. 저거 하면 딜뻥 진짜 엄청 심하긴 할 거야. 그래? 응. 다 해볼까? 근데 아까 보스 나오면 난 솔직히 추천. 아 근데 지금 체력을 많이 올려놔서 한 방에 안 죽어. 그래. 올려봐. 다 방어구 깎네 이제. 이... 사악한 녀석. 응. 눌려. 데미지 10%? 공격 속도 34.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응. 공격 속도를 올린 이유가 있었군.
기동. 마음대로 돈 더 써도 되고 아직 볼까? 여유 있어서. 망했네. 가자. 화면이 좋아요. 야, 나 딸꾹질 덕에 개꿀잼 게임 보내. 희쁨이가 이거 하는 게 훨씬 재밌다, 야. 내가 싸돌아 댕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는 산만. 자기야 이제 움직여야 돼. 네. 범위 넓으니까 대충만 돌아다녀도 돼. 아. 예스. 방송 자동 사냥 동리스님. 적 속도가 더 빨라졌어. 와, 저건 좀 위험하다. 어, 위험하다. 하지마. 깨워. 이제 무기는 의미가 없어. 진짜 좋은 거 나오지 않는 이상. 방어구. 1. 배달 GP 2. 어, 그래. 올리자. 이걸로? 어. 그거랑 점잖은 외계인 같이 사면 되겠네. 올려? 어. 어, 의료 총. 샷건! 못 사잖아. 저 외골격 뭐냐? 저거 생명 훔침 마이너스 되면 피가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래? HP 재생은 지금 되게 높아서 저건 까여도 상관이 없거든. 방어구 치명타율이 좀 높아서 어 마음에 드네. 그럼 사보자. 해보자. 자, 생명 봐봐. 어, 마이너스 돼도 의미가 없네. 이건 필요 없어. 응, 못 사잖아. 이동. 가자. 가만히 있어. 야, 나 자동사냥 기가 막히네. 역시 총 좋아. 뭔가 좀 위험하네. 소금 나오는데? 하지만 한 방이죠. 오, 쟤 좀 단단하다 이제. 근데 자기도 이제 아자도 크게 안 아파. 어, 그러네.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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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너무 많은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많아. 한번 더 돌리자. 돌려? 응. 방어구? 행운, 그냥 행운으로 싹 가버릴래? 방어구는? 행운 확 높여서 이제 빨간색 정보로. 아이템만 나오게. 그래. 날개. 데미지? 너? 이거 그니까 좋아 보이는데? 오. 돌려. 어? 뱀 괜찮다. 자기가 지금 화상 데미지가 있거든? 어.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다. 오. 3만큼의 화상 데미지 가할 확률 25%. 이때까지 가한 데미지가 5604야. 응. 근데 이게 주변 벽에게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고. 나쁘지 않네. 무한 모드는 뭐야? 무한 모드? 어. 무한 모드는 보스가 없이 계속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
됐어. 저기 뭐 저 외눈박이 벌레 살려면 사고. 그럼 이제 두 배의 데미지가 계속 들어간다. 어 그래? 기존에 범인은... 그 데미지가 지금 191%잖아. 어. 저거 더하면 200% 넘어서. 범인. 아무고 더 찍어도 되고. 최대 거리가 164인데 근데 깎여도 되지 않을까? 안돼. 자기 아까 살려다가 말긴 했어. 이동. 오. 이제 최종복 쓰야. 저거 점핑해야 돼. 움직여야 돼 이제. 아, 그래. 빨간색 발판 잘 피해. 상대 맞아. 상대 맞아. 두대 맞았어. 이제부터 피 달 거야. 아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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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방송 날로 먹고 힙쁨이는 재밌게 게임하고 후원은 팡팡 터지네. 기가 막히네. 야 딸 딸꾹질 나오는 거 나쁘지 않다. 야 오예. 야 이거 완전 개쩌는 아이템들 아니었을까? 어 자기 진짜 템 잘 나왔어. 아 진짜? 아,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오 승리의 여수는 나의 편? 약간 그러니까 미친 수준으로 잘 나왔어. 재밌었다. 재밌었어? 어 다행이지. 아 이거 녹화할걸. 다시 보기 다운받아서 풀네임에 올려야겠다. 그래.